오늘의 말씀은요, 바로 신약으로 보는 창조에 대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책에 대한 내용들을 좀 다룰 건데요. 오늘 계속 저희들이 이 창조에 대해서 배우지만요, 창조는요, 그저 구약에서 한번 만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목적과 의무가 계속 이어집니다. 창조는요, 그저 뭔가 물건을 만들고 찍어낸 것이 아니라 실은 자녀와 부모의 관계인 것입니다. 자녀를 한번 태어나고 언제까지 이 자녀를 생각하고 사랑하실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언제까지 자녀를 사랑하시고 그 자녀를 위해 움직이십니까? 네? 언제까지요? 아, 죽을 때까지요. 맞죠? 여러분들이 이미 경험적으로 아신 것처럼 창조는요, 만들고 나서 끝난 게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는 게 창조인 것을 사실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 부모라는 제도를 통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창조에 대한 이것도 똑같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여러 가지를 잃게 됐지만 중요한 것을 하나 잃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같이 있는 임재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 죄라는 게 얼마나 끔찍한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이 죄에 대해서 고통당하실 때 하신 말씀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그 어떤 고통보다도 가장 큰 문제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인간이 망가지고 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시 재창조하실 것을 마음 먹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이 창조가 그저 창세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은 성경 속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성경 말씀 읽어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좋은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창조하시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누가 존재해야만 우리가 새로운 창조를 받을 수 있습니까? 네, 예수님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재창조해 주실 수 있다라고 약속하셨고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잊으시면 안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 창조의 사역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파도를 잔잔케 하는 그 기적을 펼치셨을 때이 제자들과 그 주변에 예수님을 쫓아간 사람들이 놀라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8장 27절에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제자들이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놀랬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셨습니까? 구약의 창세기와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었다고 저희가 지난 시간에 배웠냐면 엘로힘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셨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루 만에 지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루 만에 생명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사람들은 놀랬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놀랬습니다. 왜 놀랬습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창조의 사역을 계속하셨습니다. 눈먼 자의 눈을, 안에 눈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눈을 창조해 주시고 보이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어떤 창조를 보이셨습니까? 죽은 나사로와 죽은 사람들을 다시 생명에 부활시키시면서 그를 건강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요한은 예수님을 창조주라고 기록했습니다.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요한은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존재가 없기 전에 성경은 얘기하고 있냐면 요한은요, 말씀이 있었대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존재하고 계셨대요. 그런데 우리의 말씀으로 이 창조하시고, 그리고 저는 이 마지막이 참 예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래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시래요.
여러분들이 창조를 보셨을 때 창조의 어떤 그냥 물질적인 부분, 그냥 생명체의 부분만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끊임없는 사랑과 끝없는 자비와 끝없는 용서와 그분의 따뜻한 마음을 함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뜨거운 사랑으로 창조하신 것이지 그저 우리를 물질적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우리와 만나고 관계 맺고 뜨거운 사랑을 하시기 위해 만드신 것이지 그저 우리가 그냥 숨쉬고 밥 먹고 그저 옷 입고 좋은 삶 사는 것으로 만드시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요 이 새 창조를 이루시는데요 이 창조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히브리서나 계시록에서 성소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 살았습니까? 에덴 동산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 학자들과 고대 히브리 사람들은 천국에 가면 어디에 갈 것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습니까? 에덴 동산이요. 그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요한은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늘나라에 가보니까 이 창조에 대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재창조해 주시는 그 공간을 가보니까 천국이 에덴 동산이 아니라 새로운 장소가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요한이 뭘 봤는지 한번 볼까요?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요한이 본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재창조해 주시는 이 하늘나라에서 보여주신 게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을 보여주셨으니까 무엇을 보여줬습니까? 요한은 새 예루살렘을 봤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봤을 때 요한이 바라본 것은 우리가 재창조되고 하늘나라에 가면은 그 중심이 무엇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냐면 바로 하늘 성전, 하늘 성소, 새 예루살렘을 먼저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22장 1절과 2절을 보이면 그 다음에 그가 가서 보고 나니까 무엇이 보이기 시작하냐면 에덴 동산이 보였습니다. 보시면 계시록 22장 1절 2절 보면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요한계시록 22장과 1절 5절은요 에덴 동산을 먼저 보여주기 전에 바로 이 다시금 창조 안에는 뭐가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냐면 성소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고 그리고 결국 우리가 죄로 인해 타락했지만 다시금 창조의 사이에는 에덴 동산 앞에 바로 하늘의 성전, 새 예루살렘이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아가서 2장 12절은요. 이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새롭게 창조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책은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부활은요 노래할 때가 이르렀다는 것을 드러내는 봄꽃처럼 만물의 갱신을 나타내는 지표였습니다. 부활 사건은 단순히 예수의 죽은 몸이 되살아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창조에 필적하는 행위에 나타난 신적 능력의 현현이었습니다. 새 창조는 그리스도의 부활로 시작되었으며 그것은 그분의 죽음과 함께 세상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근본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활동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넘어 확장됩니다. 다시금 우리에게 있어서 창조가 일어나는데 그 창조의 중심에는 무슨 사건이 연결되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무엇 했습니까? 십자가에서요?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부활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되신 것입니까? 새롭게 다시금 창조를 얘기하죠.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 역사가 일어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부활은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고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부활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창조해 주시는지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돌아가심으로써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실까요? 네. 믿으십니까? 네. 왜 함께 하실까요? 왜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이 필요하십니까? 왜 지금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필요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맞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에게는 창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시죠. 예수님께서는요, 사도행전 1장 4절과 8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기다리라고 얘기하십니다. 무엇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수님이 맡기신 사명을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이 부분에서 147페이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의 사역의 결과로 그분의 영향력에 열려있는 사람들은 급진적인 변화를 경험합니다. 믿는 그리스도인은 부활의 개념이 있는 곳마다 새 창조를 염두에 두기 때문에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일이 생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우리를 창조하시기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만 생각하냐면 재림 때에 영원한 몸으로 우리가 영생하고 건강한 몸으로 이제 그때를 생각하면서 창조를 기억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지금도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을 통해서 재창조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여러분들을 지금도 새롭게 창조해 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재림 때 완전한 육체의 완벽한 창조가 그땐 영광화돼서 이루어지지만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창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한숨을 크게 내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라고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 행동이 어디에서 똑같이 나오냐면 창세기 2장 7절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어떻게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창세기는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요. 오늘 여기 요한복음 20장 22절은 예수님께서 그 말씀의 뜻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있는 존재,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창조돼서 다시금 변화할 수 있는 존재가 되냐면 성령을 받아들일 때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재창조해 주시기 원합니다. 근데 이 창조 사역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오늘날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2장 1절과 2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죄 짓기 전에 창조하셨을 때 완전하게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요, 완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다 완전하고 그것이 완벽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여기 다 이루어졌다라는 뜻이 다시 성경에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적혀있냐면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창조의 과정 속에서 필요한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과 이 노아 시대 때요, 이 지구 바벨론에 있는 상태는 죄로 가득한 세상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바벨론과 노아 시대 때의 특징이 무엇이었냐면 그들은 이기적이었고 사랑이 없었습니다. 다니엘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니엘이 7년 동안 미치기 전에 했던 말은 그가 다른 백성들을 노획하고 핍박하는 것을 멈추고 너그럽고 사랑을 대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그저 생명으로만 창조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담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어떤 사명을 맡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있는 땅을 무엇하라고 하셨습니까?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얘기 진화론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진화론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의미 없이 탄생하고 의미 없는 죽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창조에는요, 무엇이 반드시 있냐면 목적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구를 다스리고 도와주고 다스리는 그 의무를 맡기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가 있고 나서 다시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창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저 구원받는 것으로 멈추기를 원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있음을 알려주실까요?
태어난 무엇이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태어났었을 때 의미 없이 태어난 것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탄생하고 여러분들을 준비시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바로 바울이나 그들의 사도들은 자신의 창조된 이유를 깨닫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사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목적이 있게 태어났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하나님의 창조물이며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고린도후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제가 오늘 여기 오늘 말씀과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수 없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많은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섬세하고 설계자가 있는 창조주가 계시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 하셨냐면 죄를 짓고 나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파괴되고 그러한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재창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는데 단순히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것만 창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품성의 변화와 우리의 내적 변화를 계속적으로 변화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혹시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오늘 한 주 사시면서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변화받기를 원하십니까? 변화받고 싶으세요? 저도 종종 제 마음이 때론 주님의 품성과 어긋나고 그럴 때 참 괴롭습니다. 제 스스로도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하나님을 닮지 못하고 있을까요? 주님, 제가 주님을 어떻게 하면 닮을 수 있을까? 이렇게 혼자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변화시켜 주시고 재창조해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신자의 삶이 내적 갱신을 위해 일하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그분은 그들이 그들의 부르심과 사명에 충실하게 남을 수 있게 하신다. 여러분들이 성화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매일 변화받고 재창조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서 견디고 마지막 때까지 그것을 충실하게 남은 백성으로서 있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성령을 통해서 재창조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은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한 걸 아셨고 우리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아십니다. 중간중간마다 느낀 게 하나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 왜 창조가 필요할까였습니다. 근데 창조가 없으면요, 저희는요, 죄로 인해서 다 멸망받게 돼 있습니다. 사단은요, 너무나 강력해서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변화받을 수가 없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창조하셔야만 우리가 변화받을 수 있고 우리가 예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종종 다윗을 생각나요. 다윗이 큰 죄를 전했을 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시여 저의 마음을 우수초로 정결케 해 주십시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 제 마음이요 완전히 파괴돼서요 회복 불능이에요. 제가 바뀔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제 마음을 재창조해 주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저 여러분들이 정말 변화되기 힘들 때 하나님께 재창조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그런 좋은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내가 쉼을 줄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창세기 2장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여러분, 창조의 목적은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요? 안식, 참된 쉼, 참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출애굽했던 노예로 살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으로 지정하셨을 때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출애굽 34장 1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안식일은 이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안식일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휴식과 하나님의 만남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와의 관계를 위해 만드신 아주 중요하고 축복된 날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과 30절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이 안식일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여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을 이미 이루신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수께서 심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하신 것은 다시 창세기와 같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마치시고 무엇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안식하셨다. 안식일을 마쳤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말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나서 무엇 하십니까? 안식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 3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날은 준비일이라. 안식일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고 빌라도에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바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다 이루었다는 말은 바로 안식에 대한 언급을 강화하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빌라도의 안식일에 예수의 몸이 십자가에 달리지 않도록 그의 다리를 꺾어달라고 요청합니다. 요한이 여기에서 유월절이 아니라 안식일을 언급한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창세기 2장 2절 3절에는 하나님이 그 일을 마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고 두 번 언급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일곱째 날 창조, 안식일 사이의 연관성이 분명히 합니다. 출애굽에서는 이 창조와 안식일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창조는 예수님과도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리고 안식일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4장 3절과 10절에는 이 안식일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바로 이 마지막 때의 끝에 이 안식일이 또한 있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셨으니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을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셨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서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의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분명히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이 남아있다고, 여전히 남아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음성을 듣거든 순종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뭐라고 적혀있냐면 349페이지에 바로 하나님의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믿는 믿음의 결과로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에 대한 원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요, 무엇을 첫 번째 인정하는 거냐면 누가 나를 창조하셨다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라면 두 번째 이 출애굽 과정에서 이 안식일은 무엇을 인정하는 것입니까? 이 만나 사건 내에서 이 안식일을 내리지 않는 것은 무엇을 인정하는 것입니까? 실은 금요일날 두 배로 걷었죠. 하나님께서 무엇하다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까? 나의 창조주이시며
나를 무엇하신다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까? 내가 먹고 사는 모든 문제들을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조에 대해서 조금 더 나아가겠습니다. 이 계시록 4장과 5장을 읽어보면은요, 이 창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계시록 4장에는요, 이 초월적 하나님을 묘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찬송합니다. 왜 찬송하냐면, 우리가 최소한 부모님께 감사한 일은 무엇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까? 맞아요. 낳아주셔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하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창조하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5장은요, 또 다른 묘사를 합니다. 5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소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무엇이 나오냐면 자신을 낮추시고 희생한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네 번째 찬송을 합니다. 한번 보시죠. 계시록 4장 11절에는 뭐라고 적혀있냐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이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재창조하신 사건에는 여기 추가됩니다. 계시록 5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고 우리가 창조된 우리의 창조에 감사한 이유는 이 창조의 사역이 탄생으로만 끝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역삼 속에서 창조가 성소와 연관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알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성소는 창조 사역에 대한 것이 있음을 다시 한번 나타내줍니다. 그것이 계시록 21장 1절과 5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적혀있냐면,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마지막 때에 다시 창조를 이루십니까? 아, 이루십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 적혀있냐면,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된 한 것이 신부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지금 요한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새 하늘을 보게 됩니다. 근데 새 하늘이 하늘 본부가 새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새 창조를 이루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땅과 새 하늘을 창조하시는데 이 세상의 중심이 하늘이었습니다. 근데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이 새 하늘이 이제 어디로 내려온다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네, 이 땅으로요. 뭐라고 적히냐면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새 하늘과 새 땅 속에서 이 지구를 재창조하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는 이제 악이 없고 우주의 새로운 질서로 창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하늘나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창조의 기쁨을 함께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 가운데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또한 사명 가운데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후서에서 뭐라고 적혀있냐면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에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여기 하나 보겠습니다. 사단이요, 이 땅을 죄로 물들고 땅을 빼앗고 그리고 왕의 행세를 하면서 지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빼앗긴 땅 속에서 예수님은 다시 그 땅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은 땅에 속하며 땅은 채우고 정복하고 다스릴 용토를 주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다스리고 책임질 의무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파괴되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그 땅에서 내려오셔서 죄를 짊어지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시며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을 체험하시면서 무엇을 다시 시작하셨냐면 이 땅을 회복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하늘나라에서만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을 회복시키면서 우리에게 사명도 회복시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담은 이 땅에서 지구를 다스리고 그 다스리는 의무와 책임을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책임, 새 천사의 기별과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이 책임과 소명을 주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사단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과 싸우기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이 마지막 사명을 위해서 또한 우리의 창조의 회복을 원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예레미야서는 뭐라고 적혀있냐면은 여호와의 말씀에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새롭게 창조하셨을 때는 어떠한 상황일 때 창조하셨냐면 구약 성경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그리고 또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폐역하고 멸망받았을 때 포로로 돌아올 때 이 예레미야서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새 언약을 맺으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새롭게 창조될 수 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이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지자들이 이 돌아올 때 이 출애굽에 있어서 새롭게 창조를 받았는데 그들의 마음에 그분의 율법을 기록하실 것입니다. 갱신은 새로운 창조는 바로 그분의 말씀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개혁이 일어날 때 새롭게 하나님의 창조가 일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계시록에 보시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한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네, 오늘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의 창조의 손으로 이끄시길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의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으신 이유는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창조함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주님이 부르신 창조의 사명과 그분의 그 변화의 그 음성을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아담의 사명처럼 이 창조의 사명으로 부르십니다. 잘 보시는 것처럼 이 새 천사의 사명입니다. 저는 오늘 이 창조의 사명을 보면서 느꼈던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완벽한 창조의 하늘나라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늘 성소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내려주신다고 나는 약속을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리새인들과 유대인처럼 예수님의 말씀의 순종과 개혁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진정한 변화와 창조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은 주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들을 창조하실 수 있으시고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마음속에 무거웠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창조하시기 위해 이미 모든 것을 다 준비되었지만 우리가 그분의 그 사랑과 그분의 그 음성을 거절한다면 우리는 결단코 우리는 하늘나라를 가는 준비를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그 깊은 사랑과 그 깊은 만남에 그 시작을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열려있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기회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시며 변화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은 사랑이 많으시고 저희를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움직이시는 그러한 사랑의 아버지임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나 저희들이 너무 완악하고 너무나 마음이 굳어져 있어서 저희들의 마음이 진정으로 주님께 향하지 못하지는 않습니까? 주님, 저희들이 마음이 완악해지고 굳어질 때 주님의 따스한 그 사랑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써 저희가 깊은 뉘우침으로 주님의 새롭게 창조함을 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모두가 그런 창조함을 받고 주님의 그날에 재림의 그날을 고대하며 저희들이 그 기쁨을 모두가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